네,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종목 11월 중순부터요, 외국인들의 매수력이 꾸준히 들어왔고요. 특히 오늘까지 3거래를 연속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삼성의 퀀텀답 양산 소식이 나오면서 이 삼성과 LG의 양강 구도가 되는 좀 그런 부분이 기대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삼성의 진출이 시장을 더 확대시킬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여전히 좋은 기류를 이어가고 있는 LG 디스플레이 전략을 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이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일단은 지금 현재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3거래일 연속이라고 하지만 하루 이틀 빼놓고 나면 거의 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언급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삼성이 우리가 이제 TV 시장, 그러니까 삼성이 글로벌 TV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한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근데 이제 LG가 점유율이 더 높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퀀텀닥 TV 쪽으로 이제 그 QLED를 써야 되죠. 근데 아쉽게도 삼성이 여기는 발을 못 들여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삼성과 LG가 동시에 OLED 부분에 이제 진출을 선언을 했습니다만 이게 수율 뽑아내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봅니다. LG는 성공했고 삼성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공 못했다라는 예. 삼성의 뼈아픈 부분들인데 결국 그러기 위해서 삼성이 이 TV를 만들기 위해서 LG 제품을 써야 된다. 이 부분까지도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 LG 입장에서는 삼성향 물량이 증권가에서는 최대 5배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결국 LG와 삼성 이 시장 양강 구도 속에서 LG가 차지하는 LG 디스플레이가 차지하는 역할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 이제 또 우리가 애플의 이제 애플향 뭐 VR 기기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OLED가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LCD는 이제 중국의 추월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LCD를 갖고 논한다라는 것은 그건 의미가 없고요. OLED 부분, 삼성도 못한 OLED를 LG가 해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시장은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시장이라는 거, 그렇게 된다면 LG 디스플레이의 독주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또 여기에 이제 전장 사업에 들어가는 다양한 형태의 OLED 이런 부분들까지도 LG 디스플레이가 주력으로 맡을 것으로 보여지죠. 앞으로 OLED 시장은 우리가 메타버스 증강현실이라든지 증강현실이라든지 가상현실에 있어서도 필수 소재로서 또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게 된다라면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필요한 영역,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히려 LG 디스플레이가 수혜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사실 삼성 측에서는요. 이런 부분을 사실 무근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는 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이미 지금 뭐 LCD 패널 때도 이런 일들이 그렇죠. 있었기 예.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오늘 장에서는 약보합권 형태예요. 0.23% 정도 좀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 21,600원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그동안 이게 소폭이긴 합니다만 올라왔던 거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오히려 이런 기회에 매수 기회를 삼으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빨간불을 켤 때 이런 어떤 주력 종목 같은 경우는 빨간불일 때 사는 것보다는 파란불일 때 모아가는 전략들이 훨씬 더 유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멘텀을 이용한 매매 전략 세워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결국 LG 디스플레이가 시장을 다 장악할 것으로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대장주는 LG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그것을 등락을 이용한 매매 전략을 펼쳐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LG 행보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결국 메타버스랑도 엮일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 그렇습니다. LG 이노텍도 오늘장에서까지도 굉장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대장주죠. 예. 같이 이제 LG 그룹 내에 있어서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 있는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두 회사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